그랬어. 우리 아라 그새 엄청 키도 크고 더 예뻐졌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죠. 응? 그래 들어가자. 이제 그만 울어 아라야. 그렇게 기다리던 엄마 오셨잖아. 아라야, 들어갈까? 워치기 댕겨. 본인께 손가락이 부러진 것도 아닌데 전화 한통 없이 저 어린 걸 두고 나가서 1년 가까이 어디서 뭘 하다 이제 옮겨? 여전하시네, 우리 큰 사장님은. 먹고 살기 바빠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암만 먹고 살기 바빠도 그렇지. 저 어린 게 눈에 밟히지도 않은겨? 저보다 어려우니 더잘 보살펴 주셨으려고요. 아라 얼굴이 활짝 폈는데요? 아이고, 염치를 쌈 싸먹어도 유분수지. 1년 만에 찾아온 애미가 애한테 줄 선물 하나 없이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워줘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그만해, 언니. 지금이라도 이렇게 왔으면 됐지. 아라는 좋겠네. 엄마 와서. 네, 아빠. 근데 아라가 왜두 분을 엄마, 아빠라고 불러요? 우죽 엄마, 아빠가 그리웠으면 그랬겠어. 그렇게라도 마음 붙이려고 용쓴 거지. 그런 거예요? 아라 좋겠네. 없던 아빠도 생기고. 엄마, 내가 보여줄 게 있는데 나랑 방에 가자. 방에? 뭔데? 어디 한 며칠 마실 갔다 온 거요? 무의절이 당당하고 태평어디야? 아라 앞에서 너무 그러지 마, 언니. 아라 엄마잖아. 이거 내가 그동안 심부름도 하고 꽃밭에 물도 주고 안마도 해서 모은 거야. 착한 일 하면은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랑 오빠 언니들이 용돈 줬거든. 엄마는 세상에서 돈이 제일 좋다고 해서 내가 모은 거야. 엄마 가자. 고마워. 잘 받을게. 아, 그리고 이거는 내가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그린 거야.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알아, 너 그림에 영 소질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너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 너무 좋아. 엄마랑 다 같이 여기서 오래오래 사는 거. 나까지 다 같이?